해신전 심청전 기반이래. 산 넘어 물 건너 깊고 깊은 숲속에 마음씨 착한 소녀 심청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잡귀에 술수인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아버지는 점점 심해지는 병세에 결국 며칠 전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던 심청은 방방곡곡 수송을 한 끝에 만병통치약에 잠들던 신비한 호수에 당도했습니다. 얘가 심청이야? 이 호수 바닥에 잠들어 있다는 약만 가져온다면 분명 아버지는 눈을 뜨시고 건강을 되찾을 거야. 그렇게 심청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푸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심청이가? 심청이는 원래 인당수의 공양리 300석으로 팔려가서 뛰어든 거 아니야? 그런데 깨어났어요. 세상에 그렇게 대책 없이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이 그 청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나 순간 별주부전인 줄 알았다니까? 간 빼와야 하나? 얘 이름은 용식이래요. 용식이. 아유 뭔 말이야. 나도 용궁에서 왔어요. 이름은 묘운이라고 해요. 토끼라서 묘운가 보다. 뭘 하길래 이렇게 시끄럽냐? 아니 어르신 자꾸 그 꼴로 나오지 말랬죠. 그 꼴이라고? 내 집 앞인데 너희 말고 누가 본단 말이야? 객이 왔습니다요 나리. 뭐? 어디에서? 이계에서? 물속에서 떠오르셨으니 틀림없습니다요. 심청이도 있고 암청이도 있고. 그러게요. 심청이야. 그래 심청이,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전 그냥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호수에 뛰어들었을 뿐인데. 그렇다면 얘기가 길어지겠구나. 추스리고 나서 들어오너라. 소리 괜찮나요? 막 제가 막 목소리 더 큰 거 아니죠? 이게 무슨 일이죠? 저래 봬도 허튼 소리 하는 분은 아니니까 일단 따라가죠. 아 괜찮아요? 오케이. 용씨가 가자. 의뢰 확인? 오 소지품. 소지품이 두 개네요? 위치가 인당수야 지금. 오 왔느냐? 몸은 당연히 멀쩡하지요.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좋을까?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이계입니다. 아마도. 아마도라니. 평생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요. 가끔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이계라고 부르긴 하셨지요. 그런데 아씨는 아무리 봐도 인간은 아니신데. 이계 태생의 도깨비는 이계를 벗어날 일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지. 간단히 설명해주마. 묘우나 화구 좀 가져오느라. 사람을 시키고 그러셔요. 이 정도는 스스로 움직이셔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계의 공간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네가 살던 곳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이게 여기고 초자연 형상과 관련이 없는 산자들의 세계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태어나는 요괴도 왕왕 있어요. 아씨도 그런 경우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게의 반대편 정령계라 불리는 곳이라고. 정령계라고? 산자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이게가 둘로 분리된 겁니다. 평범한 이계와 정령계는 정확히 대칭된 모습을 하고 있지요. 인간계가 이계라는 거예요? 이계와 정령계를 연결하는 동로가 있고 자네가 뛰어든 인당수가 그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네. 그래요? 만병통치약 그런 편리한 물건이 어딨어요? 옥황궁에도 그런 건 없을걸요? 이계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여길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령계는 신비한 것으로 가득한 별세계니까요. 아하 지금 저기 세계관에 명계라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 제작자 뭐 만들었는지 기억났다. 명계록이란 거 만들었어요.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쯔꼬르 게임 중에 명계록이란 이름의 게임이 있는데 그거 만들었었어요. 아 기억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3개는 넓으니 말입니다. 그래 당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만 추려보자면 일단 용궁이 있지. 여기 용궁 출신 둘이나 있잖나. 어이는 다른 데도 많잖아요. 당장 청경궁에도 있을 텐데요. 환자를 보지 않고 약을 처방한 의사가 몇이나 되겠느냐. 그 명계록이라는 거에도 그림체가 이랬거든요. 맞아요. 요즘 세대교체 때문에 강림도 찾아 돌아다니는 사태였어. 운이 좋으면 차사부에게 도움받을 수 있을지도? 좀 멀리 가야 되나 보다. 사라의 꽃은 어떤 병이든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잖냐. 이렇게 놓고 보니 많긴 하네요. 하지만 결국 그 넓은 데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별 수 있느냐. 정령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단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가 정령궁 바로 앞이라는 점이지. 아 바로 앞이야? 창령은 옛적부터 워낙 마음이 약했으니 말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루 가지만 도와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겠죠. 조건이 있습니다겠죠. 가서 암청님이 보냈다면은 응해 줄 거라고? 스포라고요?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순히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어, 달리기 된다. 아, 뭐야? 청룡궁의 코앞이다? 뭐야, 없어졌어. 이 우물은 뭐지? 안에 물 없음. 우물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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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당겨? 못 당기게 돼 있나봐요? 여기는 뭐야? 별... 난 창녕님께서 즉위하시기 전부터 창녕님의 팬이었어. 항상 여기서 청룡궁을 지켜보고 있지? 그렇군요. 청룡궁.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청룡님을 만나러요. 암청님이 소개해주셨거든요? 안내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팬이라 한다는 거 존재하는군. 그러게요. 와우. 내부가 중국집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겼어? 센즈야! 눈이 파란색이야! 내 심청입니다! 눈 센즈야! 웬만한 일로는 걸음도 안 떼시는 분인데 여기는 무슨 일로? 그게 실은 궁인데 그럼 중국집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도와줄 수는 있단다. 하지만 난 약은 잘 몰라서 소개장을 써줄 테니 다른 곳을 가보는 게 좋겠구나. 다른 곳이요?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은 주작궁이 있는데 주작은 의술 쪽으로 아는 것이 많으니 나보단 도움이 될게요. 아, 그래요? 주작궁으로 가라고? 오케이. 곤란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렴. 주작궁 서쪽이래요? 주장령. 주장령? 여긴가봐. 용무가 없으면 출입 불가예요. 청룡님의 소개요. 알았어요. 말투 왜 그래 짜증나요. 빛나는 용의 가오 의뢰 완료. 아 뭐야, 메인캐였나봐요 그거. 메인캐로 기록이 되어있었나봐요. 주작궁 아까 청룡궁이랑 똑같은데 색깔 갈아끼우긴데? 우와 주작이다. 야 주작 잘생겼다. 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는 알겠다. 하지만 해결해주긴 어렵겠네. 주작 왜 저리 잘생긴. 그러니까요. 저주나 접신 같은 심령 후유증은 내 전문이 아니거든.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몇 년을 앓으셨다지. 그렇게나 옥샘 후유증이라면 저주는 생각보다 까다우니까 쉽게 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정말 저주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내 생각에 청룡계 내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구나. 명계... 아유... 저승사자 만나라고 하도록? 연줄이 없다면 만나기 어렵지만 명계 중앙본부로 가면 저승차사나 저승신을 만날 수 있단다. 그분들이라면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적어도 나보다는 아는 게 많겠지. 그래도 불안할 테니 내 어의를 소개해주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돌아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아 예? 예?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바쁜 친구도 아니니까. 왼쪽으로 가면 그의 연구실이 있네. 고위병에게 데려다 놓고 가려. 그래요. 명계로 갈 생각이라면 현무를 먼저 만나는 게 좋을 거야. 명계로 가는 문에 수호자니까 그쪽 사람들과도 연이 있거든. 네 그렇게 할게요. 현무를 만나러? 되게 친절하다 근데. 그럼 여기 연구소에 어이! 강우? 강우야? 얘가 어이야? 당신이 혹시 그 강우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다 만나는 건가 봐요. 그건 확실히 이곳의 의술로는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겠군요. 의학과 도술의 영역력은 전부 다른 영역이니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통증을 줄이는 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선 어의라고 써야 합니다. 어의 아니에요? 여기선 진짜 그 어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시진 않죠? 네, 저는 아버지가 깔끔하게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장님 말씀대로 명계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명계만큼 주술을 늘어놓고 귀신을 잘 다루는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과 연이 없어 만나기 어렵다는데요? 명계본부는 보안에 민감해서 외부인을 잘 들이진 않지만 아마 강림님이랑 밖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명계차사부의 대표이십니다. 최근에 세대교체를 마쳐서 이곳저곳 바쁘게 돌아다니신다고 소문을 찾아오더군요. 이대님이 선대님보다 성격이 좋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분을 우선 알선해달라 요청해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만나기 어려운가 봐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분들이라. 그리고 약재나 도구에 관한 지식이라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물건 판다는 거야? 아 뭐야? 없어.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위례 확인, 빛나는 용의 가오, 현무에 대해 알아보자? 여긴가? 아 바로 아래야? 뭐야? 얘 왜 여기 있어? 아씨를 안내해드리고 했죠. 무슨 안내요? 곧 명계에 가실 거잖아요. 명계를 가는 길을 알려드려야죠. 그러고 보니 명계를 가는 길은 현무령이고 성계를 가는 길은 백호령에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 웅덩이요. 주술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주술은 쓸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도술도 아니고 주술은 누구든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묘운에게 경계의 문 주술을 배웠다. 명계와 선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쓰면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기는 못 들어간다고? 현무궁 일반인 출입 통제 중. 아니 근데 저기를 먼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죠? 웬일이냐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현무궁에 가려고 하는데 어? 거긴 지금 못 들어갈 텐데. 현무님께서 명계 통제를 관리하신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서 얼마 전부터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고 들었었죠? 어차피 관광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말이야. 그냥 명계본부에 들어가려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 하여간 그럼 네 신부를 보증해줄 물건이 필요하겠구나. 이거 바꿔라. 이게 뭔가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다니던 노리개다. 구청룡의 문제에 새겨져 있을 그걸 가지고 다니면 정연계에서는 못 가는 곳이 없을 게다. 그럼 정연계 밖에서는요? 쓸모없지. 바깥에는 바깥에 규칙이 있는 법이니까 뭐 정 필요하다면 바깥에서 소속을 증명한 복장이나 구해보거라고? 내려가보자. 아 이제 되는구나. 현무. 뭐야? 다 까만 옷인데? 안타까운 사연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대를 도울 리는 없지 않은가? 레드정연님 멤버십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약을 찾지 않으면 아버지는 홀로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명계로 가는 걸 도와주십시오. 얘는 옷 입은 거 보면은 저승사자같이 생겼는데? 명계 본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약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 후유증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네.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봐야. 그대의 아버지가 그 나이에 절명할 운명일지도 모르지. 생사부는 절대적이니까 어떤 신도 거스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포기할 수 없어요. 현무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다른 분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내기를 하나 할까? 예? 강님에게 생사부를 준비하라 일러두겠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보도록 해라. 그자의 생이 올해를 넘길 운명이라면 내가 도와주마. 아니라면요? 아니라면 돌아가야지. 애비 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도 좋아. 나에겐 별다를 거 없으니까. 아, 심청이의 아버지가 갈 때가 됐으면은 운명이니까 도와주지 않겠다? 근데 왜 어머야? 왜 어머야? 그 애는 요즘 바빠. 그대가 알아서 찾아와서 찾아가도록 하게. 난 얘 머리 장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장발 남편 줄 알았거든? 지금은 명계에 있을 시간이긴 하지. 그 뒤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명계 부서는 내 관할이 아니라서 말이네. 그래 일단은 명계 본부로 들러보지. 그러나 나 장발 남캐인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근데 아니었어. 이래서 운 나쁜 3시간인가? 아니요 그건 아닐걸요. 일단 여기로 가면 되잖아. 아이씨 여기엔 아무것도 없대. 아 2부의 게리마냥 어머. 아 하긴 게리도 어머했었죠.
명계 본부. 어 뭐야, 듣고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3일에 한 번은 돌아오셔야. 아 얘가 강림인가 보다. 얘는 진짜 남캐다 생긴 거. 그런 건 그보다 나 오늘 이게도 돌아가야 하는데 가도 돼?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으셨군요. 들었어 들었어. 그런데 내가 바쁜 걸 뭐 어떡하니. 적어도 환경부 일을 좀 놔두세요. 본업을 신경 써주셔야죠. 내가 빠지면 발이 혼자 해야 하잖아. 아 얘 강림이는 강림도령이고 발이는 발이대기 공주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이름부터 강림이잖아요. 아니야 이름은 그래도요 이런 창작물의 세계에서는 여자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창작물의 세계는 창작물의 상상력은 자유로우니까. 야 인어공주가 흑인이야. 어? 그래서 어디 갔어? 어? 담력시요? 먼저 들어가면 돼요. 절대로 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아닌데요? 저기 혹시 귀신 무서워하세요? 글쎄요 귀신 무서우세요? 명계 살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몇십 년 동안 방치된 폐가라서요. 근데 내게서 져서 여기서 담력시험하러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 정도면 악령이나 벌레 한둘쯤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연 벌레가 한둘뿐일까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뭐야 서브캔가 이거? 어 뭐야? 어 잠깐만 나 여기 가려는 게 아닌데?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옷장이라도 숨어 계실래요? 아 옷장이라도 숨어 계실래요? 아 뭐야? 어 뭐야? 안에 아무것도 없다. 누가 다녀갔나? 전주인이 비워놨겠죠. 뭐야? 보물상자 같은데 안 열려요 이거? 포켓몬도 뜬금없이 공포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많은 먼지가 있는 거지? 방금 그거 생각하고 말한 건가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내 옷이 없어! 오오오오오! 당신이 더 시끄럽다니까요? 옷이 깜짝이야 누구예요? 그쪽은 누구신데요? 난 그냥 옛날에 두고 간 옷을 찾으려고 해서. 포켓몬의 공포에 있잖아요. 한자랑의 저택 이런 거 귀담. 무슨 소리야? 여기는 이 우리 집인데. 여기 사세요? 반년에 한 번이라도 돌아오지. 청소는 좀 하고 다니세요. 뭐야? 아이 겁내신 겁네. 아 무서운 건 싫어 의뢰할려. 허허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 뜨는구나. 네 이게 끝이. 이거는 서브캐 같아요. 서브캐 빨래? 남쪽 강? 아니야 강림 어디 갔어? 숲이라고요? 아 뭐야 아씨 빨래가 여기로도 날아갔어. 뭐야 이거. 어 뭐야 강퇴 당하는데? 500원만 내면 들여다줄게? 됐어요. 아 길 따라가기다 이거. 빨래가 여기까지 날아갔어. 도깨비가 돈 500원? 야 근데 이거 500원 내고 갈만한 그게 아니야. 500원 내고 영구히 길 떨어준다면 모를까. 야! 뭐야 이게 다야? 어 뭐야 아 여기 숨겨진 길이네? 힘을 원하는가? 명계의 동굴 비밀 통로 희귀한 곳이 잔뜩 비어있다? 너는 훌륭했다. 뭐야! 아, 아 금보주? 비밀이에요 비밀 아 난 이거 이벤트인 줄 알았어. 나 이거 만약에 필수 이벤트였으면 나 진짜 열받았을 거야. 금이랑 은을 바꾸자면 당연히 금을 반쪽이 이득 아니야? 왜 나랑 아무도 보조 바꾸지 않을까? 수고하세요. 야 금이랑 은을 왜 바꿔 이씨. 아니!
진짜요? 진짜요? 이거 메인 진행이야 이거? 이거 히든 요소 아니야? 아 진짜 나 얘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싸대기 겁내 버렸네 진짜. 씨 미친. 아 정말 이 말밖에 못하겠어. 싸대기 겁나 버려 진짜. 너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썼는데 이씨. 아 그럼 아버지의 병은 제가 못 봤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끔 사고로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경우는 고비만 넘겨 살 수 있어.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아 잠깐만, 치료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은 아직 타게아룸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한 거고 네 아버지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낸 건 아니야.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내 생각엔 푸르꼬리님 5천원 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접신 후유증이라고? 이니 씨 아이렐리 2,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감이 없는 인간에게 신이나 귀신이 들면 가끔 일어나. 레드조맨의 메모리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다른 영혼을 받아들이지 못해 생기는 부작용이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몸에 들었던 영혼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해독이 가능해. 너는 거기까지 모른다고 했지. 네 저기 그럼요. 해독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곳에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건데. 만병통치약? 그런 게 어딨어. 어지간한 약은 다 만져봤지만 혹시 그건가? 옛날 이야기 중에 토끼의 간을 먹고 병이 나 별주부전이야 설마? 그건 소문이잖아요. 아니야 진짜 있었으니까 나온 얘기야. 먼 옛날 동해용궁의 기록인데 용왕께서 원인 모를 병으로 할 때 무언가를 드셔 깨끗이 나왔다는 내용이거든. 무언가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건가요? 글쎄 우리는 몰라도 용왕께서 아시지 않을까. 동해용왕의 자리를 한 번도 개신된 적이 없거든. 그럼 지금의 용왕님이 이야기 속의 용왕님 본인이시지.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알아주신 걸까요? 그거야 그걸 믿는 건 상계 통틀어서 나 같은 놈 몇 명뿐이 되니까. 난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에서 기록을 남긴 일이니까 반드시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제가 연구에 갈 방법은요?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일단 현모님께 돌아가 봐. 내기 같은 거 했다면서? 네. 아 보통 연기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띄워주실 건 없어요. 아하 그럼 난 가볼게. 늦으면 혼나거든. 네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강님의 간을 확인해보죠. 그럴까요? 강님의 간을 확인해볼까? 어우 너 때문에 시간이. 야 이게 어떻게 비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비밀길이? 얘가 힌트 주긴 줬어. 살짝 보이는 거. 근데 여기선 안 보여. 근데 여기선 안 보여요. 여기선 난 뭐가 보인다는 건지 몰랐어요. 어 아! 꽃다발이 필요한데 그럴 때가 아니라고? 흰색, 붉은색, 노란색 하나만. 왜? 아 이거는 서브야. 이거는 서브야 서브. 응 안해. 이 얘기는 들었다. 그럼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래 조금 정도 도와줘도 괜찮겠지. 단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리 많지 않다. 애초부터 약을 찾는 거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청년계의 신수는 우리 넷뿐이 아니라 황룡! 다만 그분은 아직 후계자도 찾지 못해 응거 중이다. 그 장소는 되도록 백호만이 알고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러니 이걸 받고 백호를 찾아가 보거라. 만약 그의 눈에 네가 황룡님을 배워도 괜찮은 인간으로 보인다면 그 장소를 알려줄 수 있겠지. 아 백호요 백호땅. 지금 정령계의 기틀을 닦고 직접 세우신 분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해결책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 확실한 건 아니니 너무 기대하지 말거라. 그 정도면 충분한걸요. 감사합니다. 오니야 다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래 의뢰 완료. 백호를 찾아서 우리 강림 씨 때문에 망할 뻔했거든. 위로 가자. 여기였나? 이쪽이. 어 뭐야 야바위야? 이거 아 야씨 섞는 것도 안 보여져? 오 이런 개사기가 다 있어.
야 이런 개사이가 다 있어. 무슨 야 이거 섞는 거를 보여줄 거 아니야 야바이가 이씨. 돈만 날렸네. 장사 꿀자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여긴 어떤 곳일까? 그러니까요 여긴 뭐야. 아 애들 노는 곳이구나. 현모님의 인장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백호다. 어 백호. 어 백호 이렇게 생겼어. 되게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어요. 백호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우시네. 그러게 말이야 절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이미지.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네. 그런데 그렇다고 꼭 황유님을 배워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확실하게 황유님이 해결해주실 문제라면 나도 생각해보겠는데. 하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만나뵙고 싶어요. 그래 고양이같이 생겼어요. 황유님이 해결해주시지 못하더라도 그분이라면 더 높은 분과 만날 길을 열어주실지도 모르는걸요. 그야 그렇지만 사적인 일로 막 알려주고 그럴 순 없거든. 아 그럼 이건 어때. 위치를 절반만 알려줄게. 절반. 정룡계 중앙에 있다고? 절반이요? 한자가 남네? 100원? 오케이. 어? 어 너냐? 그 소문의 외지인입니까? 통성명하지요. 저는 선달이라고 합니다. 볼것 없는 장사꾼이지요. 봉이긴 선달에서 따온 거야 설마. 아 너 아니야. 금의 보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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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그거 은이랑 바꿨으면 나 조질 뻔했다. 그러니까요. 바꿨으면 조질 뻔했어요. 아무튼 이거 약속했던 보상입니다. 와 300에 보물지도! 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잠깐 이게 뭐예요. 이게 지도야? 야 이 자식아 이게 지도야 이거? 저 지도 진품 맞아 저거? 이 자식아. 암청의 노리개? 아니 아니 이런거 싫어. 어 탄소를 준다. 가끔 우리도 찾아뵐 일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려줬음. 효식이 있다고? 확실하게 알려준 죽는 병이 있나봐. 그러니까요. 설마 이런거 뒤지라는거야?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지. 저는 심청입니다. 왜 여기로 온 거니? 황룡님이랑 방법을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뭐야 저 녀석 오랜만에 들어왔다. 19금 채팅 쓰는 놈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저승사자도 고치 못하는 걸 나라고 고칠 수 있겠니? 정령기를 수호한다 해서 망능을 아이란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 아이들의 눈에 들었다는 거겠지. 내게서는 아주 맑고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이걸 주마. 내 안에 잠재력을 깨워줄 도구라고 해두지. 네가 도수를 쓸 줄 안다면 무용지물이겠지만 그래도 꽤 쓸만할 거다. 신분을 보존해주는 용도로든. 감사합니다. 소중히 보관할게요. 아 그래 용궁으로 가는 건 어떠니? 아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용궁에 귀한 약이 있다고. 그 이야기의 실체를 하는 건 동해 용왕뿐이겠지만 그곳의 어이가 누구보다 뛰어난 것도 사실이란다. 적어도 시간 낭비는 안 하지 않겠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길 조심하고. 아 제발요.
황룡의 간을 빼줘? 그랬으면 좋겠네. 와, 용이 되었어. 폼 체인지 했는데? 용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도수를 써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용궁은 물속에서 숨을 쉬면 도수를 필요한데요. 아니야, 나 지금 용으로 변했잖아. 그래, 발동시켰잖아. 아니야, 지금 보이잖아. 도수를 쓰는 사람 주술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주술에 대한 건 지식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난 도술... 아니야, 나 지금 변한 거 보이잖아. 선계. 어? 여기네요? 여기에요, 여기. 선계 중앙. 선계 북쪽. 아, 근데 이쁘다. 이쁘다. 옥황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싫어. 싫어. 나 용이잖아. 예, 서브예요. 도술 연구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아! 주세요. 돈 모자라? 아이고! 1000원이나 필요해.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러면은 서브캐를 깨야 되는데, 나는 일단 그 봉이 김선다리가 있잖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 여기서 온 거 아니었어? 왜 안 올라가죠? 네, 없어요. 어, 뒤에 말골기. 달리기 게임 해볼래요? 여기로 가라고? 아이, 상품 없다고? 아이, 상금 주는 줄 알았잖아, 이씨. 어? 있다. 여기 있어요. 어, 돌아왔어. 1800원이야? 아, 200년은 거뜩 안 하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있어. 어, 밖에 나와 있네요. 아씨가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아! 연구도 제법이군요. 신체에 주구를 새기는 건 아무나 알 수 없는 얘긴데. 아무튼 이제 용구에 데려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바로 모실까요? 네. 동해바다. 딱 1000원 맞춘 사람이요? 죽으라는 거죠, 뭐. 저기서 만약에 딱 1000원 맞추고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지 뭐. 가자. 우와. 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소. 아니, 그곳은 일반인이 아니었군. 신뢰했소. 지나가도 줬소. 지나가도 줬소. 어, 통과해도 줬소. 용구에 들어가 왜 못 나와? 저기요, 왜 못 나와요? 왜 못 나와? 왜? 와, 용왕님 겁내 세 보인다. 어인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혹시 용왕님께서 만병통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런 편리한 물건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용궁의 기록에는 용왕님께서, 아, 그래, 그런 기록은 있지. 하지만 그것 말이다,
약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지병은 이미 고칠 수 없게 되고 그 약은 그저 조금만 더 아 연명치료였어! 아 연명치료였어 연명치료! 아... 아주 먼 과거에는 이곳에도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지. 난 내 동해백성을 믿었고 그들 또한 나를 믿었다. 하지만 세상 어디는 이유 없는 악이라 존재하지 않는 법이란다. 물론 의도치 않은 악이도 다른 이의 재액을 받고 또 받고 그렇게 백성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원인 모를 병을 수없이 떠나서 몸이 버티질 못하게 되고 나의 재생 능력이 해독 속도로 넘어서 재액이 쌓이기 시작하니 이젠 약해진 나를 두고 파벌이 다니기 시작하더구나. 아이고 하긴 그렇죠. 우스운 일이구나. 이 나약해진 몸으로 나는 근데 용왕님 전혀 나약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전혀 나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상체가 잘 잡혀있는데? 상체가 잘 잡혀있는 이 뭐 미쿠머리 용왕이야? 용궁 밖에서는 만들 수 없는 약이네. 그리고 이 약은 결정적으로 마시는 자에게 정령기의 기운을 버틸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일걸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인데 보아 아니 그대가 사용할 것은 아닌 모양이지. 저희 아버지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약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대의 아비는 그러기를 원하든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치료제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는 일을 그대의 아비가 달갑게 생각했느냐 말이네. 아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이 약을 쓴다 해도 평범한 인간에게 효용이 없을 것이네. 오히려 과한 전기의 부작용으로 명을 재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쓸모없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대가 이곳까지 와서 깨달은 바가 있던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던 셈이지. 그래 그대의 효심이 지극하니 내 선택지를 늘려주겠다.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약은 아니지만 특별히 조금만 담아주겠네. 대신 그대 또한 걷는 것이 있어야지. 만약 이 약을 쓰고 그대의 아비가 건강을 되찾게 되면 그대에게 은혜를 내려줘 청룡기로 돌아오게. 어? 해야죠. 정연교 돌아왔어. 아버지는 호전이 되고 정연교뿐만이 아니라 삼계 여러 곳을 방문하고 누기며 사람들을 도운 심청은 훗날 정연교의 위인으로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엔딩이네? 됐나? 엔딩 2라고? 엔딩 1은 거절한다겠다. 그러면 거절한다. 인생이란 고된 역도 존재하는 법. 심청은 약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의 약이 맞지 않는다면 제 손으로 아버지의 명을 재촉할 꼴이 될 테니까요. 아버지 약 맞았는데 아이고. 아버지는 반겨주었대요 심청이를.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소중해졌습니다. 심청은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청은 조용히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런 애들 괜찮을 수도? 그러니까요. 아 게임 아쉽다. 저는 소위 말하는 캐릭터 파리 게임 싫어하거든요. 저는 소위 말하는 캐릭터 파리 게임 싫어하는데 근데 이거는 좋은데? 진심으로 뒤주가 치고 길 차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그거 빼면은 그래도 좋은데요? 장점 보자면? 아 그러니까 뭐 강림 빼고 그런데 아 그러니까 요 캐릭터도 귀엽고 나름 게임에 그래도 유머나 센스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왜 우리 내 자켓 보고 가세요. 내 자켓 이쁘죠? 내 자켓 진짜 멋있죠? 이렇게 자켓만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게임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만 뒤주당한 게 조금 억울해서 그렇지. 엔딩 3라고? 3야? 1이 아니라?